맛있는데. 맛있지? 이거 판다, 판다. 그니까. 무슨 일이고? 오늘의 재료입니다. 고기, 시금치, 파마늘, 고추. 시금치 넣으면 만듭니다. 먼저 기름 두르고 파마늘, 고추로 기름 내줍니다. 노릇해지게 잘 볶아주고 고기도 넣어줍니다. 백선생님은 다짐육으로 했는데 저는 덮밥이 아니라서 덮면이라서 잡채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수분이 날아가게 잘 볶아주고요. 간장 붓고 굴소스, 메르츠 액젓 넣고 잘 섞어주고 색깔을 내주는 노추 간장도 넣습니다. 색깔이 시꺼매지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넣으면 되는데 깜빡하고 녹화를 안 누르고 이미 넣어붙습니다.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완성이 돼서 치우고 한 손으로 까줘야죠. 달걀? 기울여가 반숙으로 잘 튀가 줍니다. 자, 이제 면 올리고 볶은 거 싹 올리고 올리면 끝! 하이하이! 자, 오늘은 백선생님의 시금치 덮밥! 아이고, 시금치! 덮면을 한번 해갖고 왔습니다. 아, 그 백선생님 시금치 덮밥 보는데, 아, 저거를 면에 비벼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와봤고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을 술을 페어링스 따라란 따라란 딴 질로스 짠짠스. 아, 저 보면은 고기고 이제 시금치, 그리고 밑에 면, 요거를 이렇게 살살 비벼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살아있네, 살아있어. 일단 계란 치워놓고, 예, 살짝 비벼가지고. 원래는 다진 고기를 넣었는데, 저는 이제 면이랑 먹을 거라서 이 잡채용, 길쭉한 고기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고기랑 시금치랑 이렇게 같이 딱 떠가지고. 일단 짭짤한 간장 맛이 딱 먼저 올라오고요. 고추를 한 3개 정도 썰어 놓었는데 갈갈하게 매운맛이 기분 좋게 딱 따라 올라옵니다. 오, 맛있는데? 시금치 씹히는 식감이 좋고, 일단 요 고기랑 시금치만 한번. 와, 이거 완전 술안주인데? 이 짭짤하고 매콤한 고기 양념에 요 약간 씁쓸한 시금치가 더해져가지고, 이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금치 뿌리를 꼭 넣으라 하더라고요. 약간 엄청 약한 삼, 도라지 그런 거 씹는 느낌 나는데, 오, 맛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란 요거 탁 터쳐가지고, 계란까지 싹 제대로 비벼가지고, 자, 이렇게 계란하고 고기까지 딱 싸가지고. 계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짠짠스. 아, 와, 이거 시금치 넣으면서 너무 많이 넣는가 아닌가에 걱정을 좀 했는데, 와, 이거 시금치 무조건 많이 넣으세요. 시금치가 마이시피야. 맛있네. 이 매콤 짭짤한 돼지고기와 시금치가 칼국수면을 만나가지고 백선생님이 맛있쥬? 하면서 사와디캅 하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짠짠스. 아, 자, 오늘 백선생님 시금치 덮밥을 면으로 한번 해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와, 이거 거짓말 아니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드셔보세요. 이 시금치가 이렇게 그냥 볶아먹어도 엄청 매력이 있네요. 밥 비벼 먹어도 당연히 맛있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밥에 해가지고 맛있는 거는 면에다 해도 맛있다. 시금치 있죠. 시금치를 꼭 많이 넣으세요. 그래야 맛있을 것 같아. 아무튼 이 덮면은 믿고 먹는 백선생님 아이가 이래 정리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아우.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 그냥 좀 간 약하게 해서, 술안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먹어볼래? 근데 비주얼 좋네. 한번 먹어봐라. 어떤데? 맛있지? 이거 파는 거, 파는 거. 그니까. 파는 거라니까. 파는 맛, 파는 맛. 밥을 아무래도 비벼야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달걀까지. 야, 이러면 또 덮밥. 덮밥이 하나 완성됐고요. 밥이랑 무도 기가 막히네.